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임명철입니다. 다시요? 끝난 다음에 시선 바로 이어주시면 안 되고 여기를 보시고 명백하게 발견이 어려워서 이제 소리 없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소암이 발견되는 것은 특정하게 무슨 특별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난소가 커짐에 따라서 배가 부르거나 장기가 눌려서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이런 애매한 증상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 발견될 당시에 대부분 3기나 4기 복강 내 전이가 유발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소리 없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위험 여성군은 배란의 횟수가 많은 경우에 난소암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거나 또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거나 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기간 동안은 계속 배란이 일어나거든요. 배란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난소암의 발병은 비례하는 것으로 배란의 횟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방암, 또 난소암, 또 대장암 이러한 가족력이 있으면 암의 발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도 난소암이 많이 요즘에 발생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난소암은 난소 자체에 한 30가지 종류의 암들이 생기거든요. 이 안에서 배아가 생성될 수 있는 여러 장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굉장히 많은 종양이 있는데 젊은 연령에서 생기는 종양은 되게 생식세포 종양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폐경기 전후에 생긴 암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난소암은 상피성 난소암입니다. 그래서 약간 젊은 세대에 생긴 난소암과 폐경기 전후에 생긴 난소암 좀 구분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난소에 생기는 종양은 대부분 폐경 전에 생기는 건 되게 양성 종양이고요. 폐경 이후에 생기는 암이 되게 악성 종양입니다. 이제 나는 생리가 끝났으니까 부인암이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양성 종양이 많이 걸리고요. 뭐 근종이라던가 난소에 양성 종양이 많이 걸리고 폐경이 된 이후에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이런 암들이 이제 호발되는 연령이 되겠습니다. 3대 부인암이 경부암, 내막암, 난소암인데요. 성모양이 괜찮은데 다시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부인암 3대 암이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자궁내막암, 난소암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3천 건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경부암이 굉장히 발생이 높았다가 최근에 아주 급감을 해가지고 이제 한 3천 건 정도 또 줄었고 내막암은 급증해가지고 이게 서구적인 질환이거든요. 난소암은 이제 꾸준하게 증가해서 한 3천 건 정도가 되는데요. 경부암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폐경 전에 한번 피크를 이뤘다가 폐경 이후에 피크를 한 번 더 이루게 되고요. 내막암하고 난소암은 폐경 이후에 쭉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인류가 유전자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질환을 진단을 해서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하고 도움을 준 것이 브라카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브라카 유전자는 암의 발병에도 관여가 깊고 치료에도 새로운 신약을 써서 재발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바이오 마커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엄마나 아버지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의 50%가 이 유전자를 받게 되고요. 이제 이 유전자를 받게 되면은 유방암이 한 3분의 2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 한 3분의 1에서는 난소암이 발생이 되고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난소암 환자분들이 상피성 난소암으로 진단이 돼서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약 10분 중에 2분 정도가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환자분 자체는 난소암이 이왕 걸렸을 때 브라카가 없는 분보다 있는 분이 예후가 좋습니다. 치료에도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파프 이니비터라 그래서 뭐 올라파립, 니라파립, 루카파립 이런 약제들을 썼을 때 재발률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거의 한 7, 80% 정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이왕 암이 걸렸다면 잘 듣는 좋은 예후 인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암이 없는 분들에서는 브라카가 있으면 이제 평생 볼 때에 브라카 1인 경우는 한 40% 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 브라카 2, 2번일 때는 한 20% 정도 평생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분에서 브라카가 있으면은 물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좀 많이 올리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암 환자분이
브라카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끝나고 그런 예방할 수 있는 파프 이니비터, 파프 억제제를 쭉 사용해서 재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고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2차 암, 뭐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관련암들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가 일차적으로 종료가 되면 2차 암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환자의 형제 자매, 남녀 모두 오시라고 하고요. 또 아들, 딸 다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상염색체 우성이기 때문에 전체 가족 구성원의 50%가 돌연변이가 있으세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방암, 난소암이 관련이 깊지만 췌장암, 전립선암, 또 피부암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난소암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유방암에 대한 검진도 하고 췌장암,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고요. 또 피부암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 잘 바르고 또 이 망막의 암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쓰시라고 하고 저희가 그건 유전자 형태라든가 가족력에 따라서 좀 개별화된 권고안을 드립니다. 암 환자 아니고서는 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의학적으로 타당성은 암 환자가 있으면 암 환자가 먼저 검사하는 게 우선이고요. 어머님이 난소암인데 이미 돌아가셨고 이모가 유방암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가족은 브라카 돌연변이를 보유할 확률이 약 한 30% 전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분 중에 검사하실 분이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가 우선 검사하는 게 권고사항이고요. 그 돌연변이가 만약에 어느 위치에 브라카 뭐 11번 엑손에서 발견이 됐다. 특정 부분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가족분들은 그 돌연변이가 있는 그 딱 그 부분만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브라카로 인해서 여성암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암들도 있어서 아까 아들들도 남자도 다 검사한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브라카 그러면은 유방암, 난소암 이렇게 생각해서 여성암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난소암은 여성암 맞습니다. 근데 유방암은 100% 여성암은 아니죠. 1년에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2만 명 생기는데요. 2만 명 거의 대부분 여성이지만 그래도 한 100여 분 정도 남성분도 유방이 있고 유방암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췌장암도 증가하고 전립선암도 증가하고 또 피부암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그 췌장암인 경우에도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프 억제제를 먹어서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인암에서 주로 검사를 했고 유방암에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이제 곧 췌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들도 이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이게 여성암과 관련된 돌연변이 유전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일반적인 유전성 암의 유전자로 조금 더 개념이 이제 확대되어가는 상피성 난소암 환자분들이 10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한 30%예요. 근데 이제 조직에서 검사를 했을 때 한 30% 정도가 발견이 되고 그중에 이 30% 중에서 3분의 2가 되는 한 20%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혈액에서 검사를 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혈액뿐만 아니라 뭐 머리나 이런 그 구강 내의 세포에서 채취를 해도 이제 이건 받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다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난소암의 20%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제일 많이 발견되는 암이 난소암이 맞습니다. 난소암이 15%에서 한 20% 정도 발견이 되고요. 유방암은 한 5% 정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라카 유전자가 있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뭐 60에서 한 70%, 그다음에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40%, 이게 100%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떠한 추가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란의 횟수를 증가시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더해져서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 최종적인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하나만으로 암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난소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유방암,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저 말고 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진에 대한 일정을 정확하게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질 초음파라든가 또 저희가 혈액 검사로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병원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